21 훈련기 민사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FSN 전일 상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스윙,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돌림 이렇게 간주을 하고, 당일 주도주하고 이렇게 좀 매매를 했는데요. 어떻게 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은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아래 타점에서 돌아 나가는 영역을 오늘 묶고 나가시는 게 맞거든요. 유니온은 상한 스윙. 근데 어제도 이제 금색식이 나온 종목이어서 어제 별 반등 없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돌아 나가는 영역이 밀렸을 때는 여기서 수익권을 재반등을 줘야 되는데, 아침엔 좀 찍고 내렸다 올릴 줄 알았는데 좀 미리 들어갔다가 밀리기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때 약간 묶어 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항상 타점 전에서 기다려서 이제 먹으면 되는데, 오늘 좀 생각이 많았네요, 이게.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 세력 돌림자리에서 아침에 이제 타점 근처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3% 구간을 우선 먹고, 이게 이제 5% 7%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 위타점이거든요. 이게 약간은 위쪽 영역이어서 제가 이제 5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뺐는데, 이게 내리면은 한 단계 더 내렸다 올리거든요. 2200원 정도. 그러면 이게 한 이게 뭐 빼네. 그러니까 이게 한이 정도까지 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이게 위쪽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올릴지 아니면 한타쯤 뺐다가 들어올릴지, 물론 이제 뺐을 때는 그 밑에서 다시 이제 분할 매수해서 이제 기다리면 357 꿀감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추세가 약간 한 단계 위에서 이제 돌리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또 기다리면 더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근데 이게 시간 끌기라 하거든요. 그 시간대가 좀, 세력들이 관리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걸 자기가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시간을 이제, 참아낼 수 있느냐, 못 참아내느냐, 그런 데좀 관건이 있고, 이 종목은 전형적으로 이제 돌파의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짧게 3% 묶고 나왔는데, 또 슈팅이 나왔죠. 제가 들어가는 거 보면 항상 돌파가 예상되는 거에서, 저는 한 3, 4%. 그 정도만 먹고 나오는데, 강할 때는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어쨌든 그게 이제 돌파하기 때문에 돌파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 검색식에서 나온 영역인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한 3, 4% 구간을 이제 먹고, 돌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 높은 자리만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서 어디까지 먹을 거냐, 자꾸 트라이 해보십시오. 뭐 길게 끌고 갈 거냐, 짧게 끌고 갈 거냐, 그런 거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다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FSN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치로 좀 이게 힘이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한3% 먹고 밑단에서 이제 뚫어 약간 눌림으로 뚫을 영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여기서 아마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끌고 가야 되고, 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 이런 데는 밑에는 대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놓고 들어갈 자리인 거고, 여기서 올릴 거냐, 여기서 기다릴 거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 영역 그 아래 타점이면 더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면은 기본 빵대로 다 주기 때문에, 여기 아래 영역에서는 이제 떼놓고 들어갈 영역입니다. 어차피 돌릴 영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릴 영역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수없이 많은 경험치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산테코비아는 이제 어제 이거였나? 텍산테코비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세력 돌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돌릴 영역인데 여기가 사실은 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다리시면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는 제가 이제 선빵으로, 원터치로 이제 들어가서 또 올리는 능력들을 좀 보면서, 놨고, 여기서는 좀 여기서부터 올릴 줄 알았는데, 좀 정상적이까지 내려버려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세력 돌림은 뭐 제가 하는 거에서 그냥 다 기본적으로 357로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는 이제 자기 이제 시간 세력들의 어떤 그 돌리는 시간 그걸 자기가 참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 KC는 아직 이제 자리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하시는 건 아니고. 잠깐만요. 3840. 이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한국전자홀딩스나 이 덕산테크노피아 이런 애들은 지금 타점 자리이기 때문에 넣고 끌고 가시면 되고, 이거는 쳤기 때문에 손대는 건 아니고, 윤현도 이제 이 영역을 쳤기 때문에 이 뒷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욕심 안 부리면 좋습니다. 이 돌림 영역은 미국에서 제가 일회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세력이 한번 치고 올린 거는 뒷부분 안 부는 게 낫습니다. 올렸다라는 거는 빼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큐캐피탈까지 했나? 택산 큐캐피탈까지 했나? 큐캐피탈은 이제 저는 금요일장이었고, 어쨌든 FSN 상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최소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모릅니다. 이건 최소방이 이 정도는 타겟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차로 이제 뭐 저항 라인이니까 한번 분할 매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 분할 매도. 그다음 마지막에 치고 올라갈 거냐, 빠지면은 매도할 거냐,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수익을 더할 거냐, 덜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니온은 뭐 이미 다 설명했고, 오늘 상한 예상에 제주 반도체가 났는데, 저는 여기서 먹고 짧게 먹고 났죠. 차트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상한까지 좀 끌고 가는 거를 트라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돌려서 뒤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을 보면서 추세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예,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까지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